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지역별 가물 리스크 지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문서환경공학부 지휘원입니다. 저는 목자입니다.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그다음에 방법론, 결과, 결론, 향후 연구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국내 가뭄 발생이 과거 연 0.36회에서 2001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연 0.72회로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불황 때는 최저 수위를 기록하였고, 이로 인하여 충청남도는 비상급수를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거의 매년 가뭄 발생을 하고 있으며, 2017년에 가뭄 발생 건은 총 348건이었고, 2019년 재한 기수 및 운반급수로 9,000명 이상의 피해 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가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가뭄 관리 체계를 국제 전문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와 저감 대응, 취약성 영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가뭄 관리 내에서 리스크 개념이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 월마다 예경보를 실시를 하고 있고, 매해 2017년부터는 가뭄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으나, 취약성 및 영향 평가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티브 연구단도 이러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수량 부분에서는 가뭄과 홍수 부분에서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해 평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들이 개념 모형에 근거를 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취약성의 용어를 사용을 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상위 개념 아래 하위 개념으로 다양하게 하자드, 익스포저, 벌너빌리티와 센시티비티 같은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여서 위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어들이 매우 다양하고 어렵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기관별로 제시된 정의가 달라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의 국내 가뭄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국내 가뭄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비교에 용이하고, 국가 및 지자체들이 대처 능력을 시행을 했을 때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리스크의 개념을 적용을 하여서 가뭄 리스크 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방법론입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리스크 체계로 가뭄을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취약성과 리스크 두 가지 용어가 많이 혼동되어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분야와 재해 위험 저감 분야의 통합이 이야기되면서 2012년에 IPCC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기존의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취약성, 그리고 재해 위험 저감 분야에서는 리스크 개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특별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취약성을 대신하여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제시를 하였고, 또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넓은 범위의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이고, 또 AR5 보고서에서는 리스크의 개념이 취약성 개념보다 정책에 있어서 정보 제공에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인식을 줄수 있는 용어가 리스크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통하여서 가뭄 또한 리스크 체계로 평가하였습니다. 리스크는 사용한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확률을 의미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있어서의 리스크 개념을 접근하였고,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분야와 재해 위험 저감 분야에서의 국제단체들이 사용한 리스크의 개념을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리스크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단체의 다양한 리스크 평가틀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한 평가틀 중첫 번째로는 UNDRR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자드와 버널러빌리티로 설명한 리스크였는데, 여기에서는 리스크의 대상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대상의 크기에 따른 다른 피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IPCC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자드 익스포저 버널러빌리티의 리스크는 리스크의 대상이 위에 UNDRR과 다르게 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약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용어를 현재의 경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미래 가뭄을 대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EHS 단체에서 설명한 Exposure Susceptibility, Coping Capacity, Adaptive Capacity 설명한 리스크의 경우에는 Exposure라는 단어 안에서 유해로 인한 노출 대상이 전체 포함되어 있어서 리스크 발생의 외부적 요인과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민감도, 대처 능력, 적응 능력으로 구분하여서 세분화되어서 제시하고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국내 지역별 비교를 위한 감염 리스크 평가들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리스크의 정의를 토대로 하여 일변으로 인한 감염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감염 리스크로 정의하였고, 국제기관, 특히 IPCC와 UNUEHS의 평가틀을 기반을 하여서 리스크를 대상과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으로 3차원으로 구분을 하였고, 리스크 안에서 그 사회경제적 요소를 강조하여서 내부적 요인을 포함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감염 리스크 평가틀은 리스크가 위의 노출, 대응 능력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리스크를 만드는 외부적인 요인을 위해라고 칭하며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대상을 노출이라고 칭하여 리스크를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 요인은 대응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응 능력 같은 경우는 적응 능력과 대처 능력으로 구분을 하여서 적응 능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 조치나 전략을 설명하였고, 대처 능력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과 자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감염 리스크 평가틀을 기반을 하여서 국내 지역별 비교에 용이하도록 지수화하였습니다. 리스크 지수는 보시는 식과 같고, 리스크가 하자드와 익스포저가 큰 경우는 리스크가 증가하고 캐패시티가 증가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곡박이와 나누기를 사용하여 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용된 구성 요소들은 전국 단위를 고려하여서 만들게 되었고, 총 22가지의 자료들을 사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중권역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기상청과 OMS, 코시스 같이 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능력, 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적응과 대처 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저희가 노출 지표의 생명공 농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후 다시 적응과 대처 능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감염 위의 지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 발생의 원인에 대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강수량 부족이 감염의 원인이 되게 되고, 감염은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감염 지수로 위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감염 지수가 표준 강수 지수가 과거의 N 계열만큼의 강우량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SPI를 사용하였고, SPI 계산 방법은 강우량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분포를 피팅한 후 CDF를 구하고 이를 사용하여서 계산을 한 다음에 SPI라는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한 SPI를 무차원하여서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노출 지표는 감염 피해 대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염 피해 대상은 인구수나 농작, 면적, 가축수, 인프라 같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노출 지표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상별로 피해를 얼만큼 받는지 크기가 상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와 노인, 일반 성인 같은 경우 사용하는 물의 양이 다른데, 이게 동일하게 그냥 숫자로 하였을 때는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농업보험 용수의 수요량으로 산정하여서 노출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차원하여서 지표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대응 능력 지표 같은 경우는 피해를 대응하는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사용이 되었고, 대처 능력은 감염 피해를 줄이는 직접적인 사회 기반 시설로 시설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적응 능력에는 사회를 유지하고 대비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경제적 자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각 지표들이 얼만큼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중치를 계산을 하여 각 요소마다 값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상관계 구성 요소와 피해 자료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이에 얼만큼 더 중요한지를
중요도를 부여한 다음에 저희 가중 평균을 하여서 적용하였습니다. 방법론을 토대로 만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뭄 리스크 지수를 위에 노출 대응 능력 지도로 표출하였고, 가뭄 리스크 지수 또한 지도로 표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산출하였고, 검증 같은 경우는 데미지와의 스피어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여서 0.59라는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적절한 양의 상관계수를 설명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뭄 리스크 지수 또한 산정을 하였는데요. 노출과 대응 능력 지표는 현재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였고, 미래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서 RCP 4.5와 8.5에서 30, 50, 80년대 가뭄 리스크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는 대건역 중에 한강역이 가장 높은 리스크를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시대와 시나리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강유역에서 가장 높은 가뭄 리스크가 발생하였고, 중간역 순위로 살펴보았을 때는 RCP 4.5에서는 팔당댐, 청평댐, 경황천이 시대별로 가장 위험한 가뭄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고, RCP 8.5에서는 청평댐, 경황천, 또 2080년도에서 경황천이 가장 큰 가뭄 리스크를 발생한다고 결과를 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는 2030년대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재 대비 가뭄 리스크 증가가 있었던 중건역 수는 RCP 4.5에서는 2030년대에 가장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RCP 8.5에서는 2050년대에 65개로 가장 많은 중건역이 현재 대비 가뭄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보였습니다. 현재를 대비하여서 변동이 가장 큰 중건역은 경안천이었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심한 지역도 경안천과 8.5에서는 팔당댐 유역이 맞습니다. 요약 및 결론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가뭄 리스크 평가트를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가뭄지 평가트를 전국 단위와 정책 마련에 용이한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지역별 가뭄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서 실제 사회, 인간 사회에서 어떤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는 가뭄 리스크 지수로 계산을 하였고, 가뭄 리스크 지수는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통하여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낸 결과, 미래 가뭄 리스크 지수는 한강유역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2030년대에 지역별 교차가 가장 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가뭄은 전체적으로 21세기 초중반에 심화되고 후반에 약화될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연구입니다. 저희는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검증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아서, 앞으로 이전에 기존에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 및 경향을 통하여서 저희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가뭄 피해 통계 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수자원 공급량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이를 통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성 요소에 있어서 가뭄 위의 지표에 사용한 SPI를 제외하고 부가무 유수나 갈수위 등을 사용한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현재 상태로 고정하였던 그런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의 변화량을 추정하고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